항상 경찰이 물어봐요. 피해자가 뭐하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금전 목적인 것 같습니다. 수사관님 보십시오 하면서 문자를 딱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 변호하고 있다는 거 뭐 저희 홈페이지 오셔도 보시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으면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잘 나더라 하는 이 사건의 특징이 있어서 오늘 다섯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다섯 가지 특징이요. 이런 특징을 한 사건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건들을 보니까 어떤 거는 한두 가지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세네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건의 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불송치가 잘 나더라라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특징에 대한 소개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고소장 내용만으로 이 범죄 사실 특정이 좀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소장은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작성하는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22년 상반기 아니면 2022년경 학교에서 피의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몇 날 며칠 대략 몇 시경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정확히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입은 일시 자체가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도 좀 불명확한 그런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갔을 때 유죄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 범죄 일시가 특정이 돼야 피고인에게 방어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장 기재 내용이 좀 시기가 불명확하다 하면 저 또한 이거는 범행 일시나 범행 내용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만큼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고소장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어떤 피해 내용이나 일시나 방법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 관계였다. 혹은 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거의 사귀기 직전에 썸을 타는 관계였다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불송치 무혐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연인이었거나 썸을 타는 관계였다고 하면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터치를 하건 어떤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낮겠죠. 즉 강제추행의 고의, 강간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어요 보다는 이전부터 알았고요. 우리가 뭐 사귀지까지는 않았지만 서로 좀 데이트도 몇 번 했고요. 이런 식으로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 전에도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확실히 좀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피해 입은 날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사건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 퍼선발로 막 여자가 뛰어가가지고 신고했어요. 이거는요 경찰도 이 여자가 너무 급했으니까 이게 버선발로 달려와서 피해 내용 신고했겠네 이렇게 보고 설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일 바로 허겁지겁 와서 신고를 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이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높게 봐요. 근데 몇 달 후에 갑자기 고소한다? 몇 년 전에 강간당하고 고소한다? 그럼 수사기관도 뭔가 이상한데?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몇 달,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신고를 했으면은 피해자도 해바라기 센터 가서 DNA 검사를 해서 성행위가 있었고 이 사람의 DNA가 내 몸에서 나왔어요. 즉 터치가 있었어요 라는 거를 피해자 말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 DNA 검사 결과로도 분명히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당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보통 피해자의 말만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송치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분들 중에는 아니 일부러 여자가 마음 먹고 CCTV 다 지워져가지고 3주 뭐 한 달 후에 고소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도 내 결백을 증명할 만한 물적 증거 없는데 나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전 항상 얘기해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피해자도 불리합니다. 피해자도 그때 중간간 당했다고 하면 비틀대는 CCTV나 이런 게 남아
변화했을 훨씬 유리할 텐데 본인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만큼 피해자가 내가 진짜 피해입은 게 맞다니까요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 또한 피해입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해서 고소할 때는 입증의 정도가 올라가고 피해자도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 케이스일 때 불송치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보통 그렇게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항상 경찰이 물어봐요. 절대 강제로 그런 적 없고 술 취해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그런 적 없으면 피해자가 뭐하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금전 목적인 것 같습니다. 수사관님 보십시오 하면서 문자를 딱 보여줘요. 오빠 나 어제 너무 속상했어. 변호사한테 상담 받았는데 이런 경우 3,000만 원 받는다 하더라. 나 1,000만 원만 보내줘. 그럼 나 신고하지 않을게. 이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경우 그러면 아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을 동기가 있구나라고 이제 수사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 신고 전에 어떤 합의금 등 이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 경우가 불송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CCTV나 혹은 목격자 진술 등 본인, 피의자 진술 외에 이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불송치율이 높습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런 걸 주장하는 사건에서 방범용 CCTV 이런 걸 통해서 직전에 술집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술집에서부터 모텔까지 똑바로 잘 붙고 심지어 피해자가 탈장할 경우 굉장히 다정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모텔 카운터에서 CCTV 확인해보니까 피해자가 피해자랑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든지 모텔 주인이랑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의사소통 잘 되다 갑자기 들어가서 중간간을 피해를 입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 이런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CCTV나 혹은 목격자 진술 그 모텔 주인 아니면 종업원이 저희 CCTV는 지워져서 없지만 그때 그 커플 기억해요. 근데 피해자분이 와가지고 뭐 방이 대실은 얼마냐 아니면 아예 자고 가는 거 얼마냐 상세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막 혀가 꼬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격자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건에서는 확실히 불송치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성범죄 사건, 이런 사건들이 좀 불송치, 무혐의가 잘 나더라, 라는 다섯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케이스가 이 다섯 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섣부르게 자백하기 전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바꿔 얘기하면, 이 부분들을 잘 주장하시면, 무혐의로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혹시 어떤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경우에 이 특징에 해당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